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온도는 지금 현재 온도는 65도, 그리고 바람도 불고 여전히 하늘은 꾸물어거리지만 걸기에 최적의 날씨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휴밋이 있습니다. 제가 달려보았지만 0.75마일까지는 달렸습니다. 근데 더 많이는 힘들더라고요. 너무 습도가 높아서 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스카링도 중간에 40개를 했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달리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스카링 하는 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분량을 일단은 다 채웁니다. 이 걷는 동안에 최소한 1마일은 달립니다. 물론 중간중간 끊어서 달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스쿼팅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은 역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스쿼팅처럼 정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디스크로 아주 힘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중 관리하고 식단 조절하면서 걷고 달리고 스쿼팅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론은 항상 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틴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5마일 했으니까 오늘 1마일만 돌자.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가끔 가다가 한 7마일 정도? 6마일, 7마일 정도 달리다가 걷다가 달리다가 제가 그 다음에는 한 3마일 정도만 걷습니다. 3.5마일 정도. 최하 미니멈이 3.5입니다. 3.5가 제 미니멈이고 맥시멈은 한번 걸을 때 6마일, 7마일 그 정도는 생각을 해둡니다. 저번엔 10마일을 걸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저를 단련시키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이 최고고 두 번째는 제가 목표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600마일 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실는지요?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활기찬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김서경입니다. 감사합니다.